자, 이제 여러분들께서 올려놓은 댓글 채팅창에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채팅창에 많이 많이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제가 비오유키소를 드셔라. 영양제는 비오유키소를 드셔라. 이게 뭐 특별한 것 같이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전혀 특별한 게 아니다.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키토산, 소금이다. 이걸 드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소화가 안 된다고 저한테 계속 말씀을 하시는 분들, 비오유키소, 그 다음에 소화 효소제, 이렇게 여섯 가지. 요것만은 제대로 좀 드시면서 소화 안 된다고 얘기를 좀 하시면 제가 그다음부터는 훨씬 더 상담하기가 편합니다. 왜 그런지를 해석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것도 안 드시고 얘가 제대로 몸속에 들어있지 않는 몸을 가지고 소화 안 된다. 네, 당연히 소화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네, 당연히 안 되는 거라서 그냥 이거부터 제발 좀 드시고요. 이것 중에 한 가지 빼먹고 특히 소금 안 드시고 키토산 안 드시면서 소화 안 된다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안 돼요. 네, 자, 그래서 지금도 여기 댓글 쓰시고 계시는 분들, 소화가 안 돼요 이렇게 쓰시고 계시는 분들, 이거 하고 계시는지, 좀 마음으로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들 빨리빨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염도 측정기를 구입해서 측정해 보니 1.7 정도 나옵니다. 정상인지 아니면 소금량을 줄여야 하는지요? 자, 저렇게 한번 찍어보고,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내일 아침에도 찍어보고요. 내일 점심 때도 찍어보고요. 저녁에도 찍어보시고 몇번 일주일 내내 한번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이게 평균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요. 그 평균치가 0.9 이상 1.5 사이 정도 나오면 적당하다고 보면 되는데요. 청주 김진경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비오유키소 한지 4개월 됐네요. 추가로 MSM 분말 오전에 2g 먹기 시작했습니다. 2주째 오전에 한번 먹는데 배에 가스 차고 방귀가 너무 나와요. 자, 이건 무슨 현상일까요? 소화 흡수가 제대로 더잘 되고 있는 몸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맞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틀간 먹지 않고 있었는데 아직도 가스랑 방귀가 너무 나와요. 다른 문제인지 가스 차고 힘들어서 핫팩 올리고 있어요. 단백질 먹으면 냄새는 심하고 요즘은 겨드랑이에서 신내까지. 모임 자리가 많아 술 때문에 그런지 비오유키소 하고 있는데. 하하하. 그러시군요. 자, 일단 배에 가스 차는 거는 그 MSM을 계속 좀 드셔보시고요. 시간 지나면 좀 나아질 겁니다. 자, 저것도 결국은 이 대사가 잘 되어진다. 즉, 포도당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잘 분해가 되어져서 가스 발생량이 증가한다. 이 얘기고요. 가스 발생량이 증가하니까 빠져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직 제대로 된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먹으면 냄새가 심하다. 이 얘기는 단백질이 제대로 흡수가 되어지지 않는다. 단백질이 분해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단백질 분해가 되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소금이 부족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소변염 농도 얼마 나오는지 좀 알려줘 보시고요. 소변염 농도가 제대로 나오는데도 저 단백질 분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 식사 후에 소금을 티스푼으로 추가로 좀 드셔보십시오. 그게 좀, 더잘될 때까지. 그런 상황이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즉, 단백질 소화가 제대로 안 되어지고 있다. 이유는 단백질이 제대로 녹지 않았다. 이유는 위산이 부족해서 그렇다. 또한 가지는 소화 효소가 덜 나와서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소화 효소제도 같이 한두 달 정도만 꼭 먹어보십시오. 그러면서 냄새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겨드랑이에서 신내는 이제 뭐 땀이 많이 나서 그럴 수 있고요. 평소에 땀이 많이 났는데 어떤 때는 냄새가 안 나고 지금은 냄새 난다라고 한다면 몸속에 이상한 지방들이 이제 계속 빠져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것도 몸속에서 제대로 지방을 분해해서 못 없애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도 한번 봐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게 저 MSM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음식만 먹고 으깨 지내나요? 참 힘듭니다. 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거는. 야채와 곡물은 같이 먹어도 괜찮다. 식후 과일은 뱃속에서 부패되어 가스가 더 찬다는데 위산이 많으면 음식 먹는 순서도 상관없나요? 아, 위산이 많다고 해서 음식 먹는 순서를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위산하고 관계없이 음식 먹는 순서는 첫 번째 야채, 두 번째 단백질, 세 번째 탄수화물. 탄수화물을 제일 뒤에 먹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요, 탄수화물은 포도당이고요. 우리 몸속에 가장 최악의 물질이 포도당입니다. 암을 만드는 원인 물질이 되기도 합니다. 심각하죠? 여러분, 암의 원인 물질이 포도당이다. 저의 다른 영상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그걸 그래서 제일 뒤에 먹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뇨의 원인 물질이 포도당입니다. 그래서 제일 뒤에 먹고 제일 뒤에 먹는 이유는 천천히 흡수되게 하려고 그러고 한 번에 포도당 농도가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음식을 먹고 배가 이미 불러오면 이 탄수화물을 더 많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제일 뒤로 미루는 겁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는 이렇게 음식 먹는 순서를 이렇게 먹는 겁니다. 자, 야채, 탄수화물이죠. 야채도 사실은. 네, 식이섬유, 야채, 그 다음에 단백질, 지방, 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는다. 이런 순서로 먹으면 된다. 라는 겁니다. 위산이 많아도 이 순서로 먹는 것이 좋다. 저는 이렇게 먹으려고 무진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는 식후 과일, 네, 엔다님 반갑습니다. 저는 식후 과일, 위산과 상관없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식후에 과일 먹는 거 별로죠. 네. 과일은 식사와 같이 안 하고 아침에 대용 정도로, 아, 식사 대용으로 아침에 먹는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아주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단독으로 섭취하는 게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당근 넣어서, 네, 당근 넣고 같이, 네, 먹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다음 청주 김진경님. 저는 가스 차면 가슴 위쪽까지 뻐근하고 허리를 못 펼 정도로 힘들어요. 자, 이런 통증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아무 이유 없이 가스 차지도 않는데 배가 아프신 분들, 아무 이유 없이 몸속에서 가스가 어딘가 정체되어 있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은 유산균을, 네, 많이 먹어버리면 됩니다. 여기서 많이란, 네, 적혀있는 양의 거의 6배 정도. 네, 그렇게 드시는 게 좋다. 평평지구님, 세상 거짓을 말하다. 네, 이건 또 뭔지. 네. 자, 평평, 네, 그건 뭐, 네, 뭐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청주 김진경님, 박사님 강의를 듣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소금, 산소, 물, 수면, 식사 부족인 것 같습니다. 비오유기소 한다해도 노력할 것이 많은 것 같아요. 비오유기소의 소를 제대로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대로 이 비오유기소 영양제를요, 제대로 섭취를 하고 있지 않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자기 자신은 먹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알고 보면 제대로 먹고 있지 않습니다. 네, 꼬박꼬박 먹어야 돼요. 네, 빼먹고 먹고 적게 먹고 어떻게 한 가지 빼먹어 버리고 이러시던데요. 그렇게 하셔가지고는 달성하기가 좀 어렵더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정선님 반갑습니다. 선생님, 소변 염도가 0.45 정도 나와요. 네, 낫군요. 비오유키소 하고 있는데요. 네, 이분도 이제 제대로 지금 안 먹고 있는 거죠. 네, 제대로 안 먹고 있는 겁니다. 소금을 얼마나 먹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비타민 6달 먹고 있고 3개월 정도 됐고, 소금은 염도 체크하면서 우유에 타서 먹어요. 염도 잘 안 올라가요. 네, 염도 안 올라가죠. 왜요? 소금을 양을 제대로 안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화는 잘 되고 있어요. 이거, 네, 잘 되고 있을 리가 만무하죠. 소화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이분 좀 지나면 비타민C 먹고 소금 제대로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복부팽만, 가스 차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게 일단 한번 지나가야 됩니다. 그게 지나갔습니까? 김정선님, 그게 지나갔습니까? 안 지나갔겠죠. 소화가, 소금이 부족한 상황인 거거든요. 안 지나가집니다. 소금이 차지면 가스 차는 것이 발생할 것입니다. 좀 한번, 좀 더 한번 많이 많이 잘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이 공식적으로 제가 어느 정도의 양이 적당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0.9% 나오도록 드셔보세요 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세하게 아시고 싶으시면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피곤한데 속까지 울렁거리는 이유가 뭘까요? 위장벽에 염증이 있죠. 염증. 네, 그 염증에 여러 가지 이 물질들이 위장에 닿아서 울렁거리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산소가 부족한 경우. 어디에? 뇌세포에 산소가 부족한 경우죠. 이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있었더라면 이분은 계단 몇 계단 올라가도 숨차고 코를 심하게 골고, 네, 그 다음에 잠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아프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몸인 겁니다. 염증이 심하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아직요가, 아, 그러시죠? 네, 소금이 아직 부족한 몸인 겁니다. 울렁거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위장에 염증을 빨리 고치셔야 되고요. 소화가 잘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특별히 다른 문제가 또 있는지, 그건 뭐, 위내시경 같은 걸 해서 다른 문제가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먼저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렁거린다. 그럴 리는 없겠죠. 그리고요, 주로, 네, 이 울렁거림이 자주 일어나는 사람, 산소 부족, 그 다음에 소금 부족입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소금이 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어버리면, 그 음식이 위벽에 자극을 주었어도 울렁거립니다. 네, 그 다음에 산소 부족. 그러니까는, 비오 유기소, 소화효소제, 요런 거 잘 드시고, 우선 소화가 잘 되도록 만들어서, 위벽의 염증을 빨리 없애는 게 먼저인 거죠. 위벽에 염증이 생겨 있으면 소화가 안 되는 어떤 다른 물질이 들어와도 거기를 건드리기 때문에 또 네, 소화가 안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오기도 하고 또 울렁거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울렁거리는 것 중에 한 개가 이제 귀 평형 감각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을 때도 또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뭐가 원인인지는 몰라요. 그냥 예, 울렁거릴 때 울렁거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는 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심하시면 상담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세하게 아니면 여기다 적어 주시면 제가 그거를 파악을 해서 생각나는 대로 설명을 좀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말이 무조건 옳다. 네, 제 말이 맞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한 줄 글을 읽고 그것을 판단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는 말씀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접근, 조심해서 차근차근 한 개 한 개 짚어가면서 따져가면서 해야 됩니다. 제가 먹으라고 하는 영양제 비타민C, 네, 비타민C는 처음 드시는 분들은 굉장히 천천히 먹어야 됩니다. 조금씩 늘려야 됩니다. 하루에 뭐 이 1g 정도 먹다가 또 2g으로 늘리고 3g으로 늘리고 4g으로 늘리고 차근차근 늘려가야 된다. 한 방에 6g씩 막 먹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한 번에 6g씩 한 4일 정도 먹고 앰뷸런스 타고 간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비타민C를 먹어서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네, 6g씩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 좀 먹어보면 압니다. 한 알, 두 알, 세 알 이렇게 천천히 늘리면서 드시는 게 맞다. 소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은 많이 먹으면 강한 자극을 줄 수가 있고요. 많이 먹으면 설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함부로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소금도 많이 먹으면 앰뷸런스를 탈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혈압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서 드셔야 되고요. 조금씩 조금씩 늘리면서 드셔야 되고 꼭 음식에 넣으셔서 드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김정선님, 소화효소제 먹고 있습니다. 소금 물병에 타서 종일 먹어도 되나요? 소금을 식사를 할 때 넣어서 드시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부족하면 식후에 물에 녹여가지고 바로 마시는 게 훨씬 더 소화를 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물병에 넣어서 마시면 되겠죠. 네. 물병에 타가지고 다니면서 마시는 거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얼마를 먹는지 잘 모르고 너무 많이 먹어버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먹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혈압이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요. 소금 먹고 혈압 올라가면 약도 없습니다. 네. 정말 큰일 나요. 네. 그래서 소금 먹으라는 소리를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네. 걱정이 돼요. 네. 자, 그래서 되도록이면 조심해서 드시되, 천천히 드시되, 식사 반찬에 넣어서 드시고, 그래도 모자라면은 더부룩함이 있을 때입니다. 티스푼으로 떠가지고 물에 녹여서 그냥 마신다. 네. 그런 정도이고요. 네. 조심해서 잘 드시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 5분 뒤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직 못하신 분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옛부터 장수의 비결은 소식이라 했습니다. 과다한 음식물로 혹사당하는 우리의 몸. 고분자로 고기능성 식이섬유라야 합니다. 그리고 위장에서 빨리 녹아야 됩니다. 직접 느껴보십시오. 자연이 준 홍게에서 추출한 새로운 개념의 식이섬유 바이오 엔젤 키토. 네. 오늘은 소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화가 안 된다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한 개가 가스 찬다, 복부 팽만 때문에 소화가 안 된다고 느낀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소화가 안 되는 것이 아니다. 소화는 잘 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소화 흡수되어져서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어지고 그 포도당이 이산화탄소로 바뀐 뒤에 그 이산화탄소가 폐를 통해서 빠져나가지 못해서 이쪽 그 장으로 위장, 소장, 대장으로 밀고 들어와서 가스가 찬다. 그래서 복부팽만이 생기는 거다. 소화가 안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 가스가 왜 못 빠져나갔느냐라는 건데 그것은 소금이 부족해서 못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복부팽만, 더부룩함 이런 문제로 소화가 안 된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소금을 좀 더 챙겨 드시고요. 소변의 염 농도가 0.9% 이상 나오도록 조절을 해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부룩함이 생기고 있다라고 한다면 식사 후에 티스푼으로 소금 한두 개 정도를 녹여서 마셔 보시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 그 위장에 염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먹어버리면 자극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울렁거릴 수도 있고 토할 수도 있고 설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씩 먹어서 소금을 채워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속서림도 없고 위에 염증도 없는데 가스도 차고 그러신 분들은 소금을
네, 그렇게 챙겨서 좀 더 드셔보시면은 훨씬 더 편안한 소화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